타르는 공화국 최고의 미모의 식물학자입니다. 원작에서는 남자였는데요. 여자로 바뀌면서 훨씬 더 용감한 모습이 배가 된것 같아요. 이 페스트라는 전장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몸으로 싸우는 모습이 더 용감하게 그려진 것 같고요. 또 식물학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좀 원작의 타르보다 좀 부드러워진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리우 옆에서 항상 저항을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늘 힘이 돼주고 지켜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리우를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역할의 더블 캐스트죠? 네, 그룹 피에스타의 린지 씨. 네. 요즘 또 활동하시느라 음악방송 통해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이런 무대와 음악하는 무대와 뮤지컬 하는 무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임하시는 어떤 소감이나 각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두 번째 작품인데요. 3년 전에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올리고 되게 오랜만에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조명과 잠깐의 시간에 그 집중력을 요구하는 가요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이곳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2시간 반, 3시간 동안의 공연을 쭉 이끌어가는 그 라이브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임하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풋풋한 모습,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의 여자 주인공 타루 역할의 오소연 린지 씨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작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